아직 안 떴어. 떴어. 안 떴어. 와, 하트가 3,000만이 눌려 있습니다. 켜졌. 아직 안 나. 어, 켜졌다, 켜졌다. 아, 와,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트윙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소리가 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하는 네 살이 되었습니다. 네. 어허, 오늘이 이제 데뷔 4주년인데 6시에 또 음원이 발매가 됐죠.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 근황을 짧게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태양 씨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저도 일단 저희 이 앨범 준비하면서 녹음도 열심히 했고요. 여러 가지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판타지 분들이랑 소통 많이 했습니다. 어, 좋아요. 영빈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판타지 레이스를 위해서 제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고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각자 다 어떻게 했는지 한 명씩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죠. 로우 씨,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피용 씨,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뭐 뭐 또는 산책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최근에는 좀 건강 관리를 많이 신경 쓰려고 인스턴트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주호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죠. 아,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목을 엄청 많이 썼죠. 맞아요. 중박거리인 삶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재윤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재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다들 열심히 살아요. 저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와, 4주년 네. V의 홈레이스만을 기다렸는데 다원 씨는 어떠세요? 이 귀여운 친구 누구예요? 저는 대충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원래 대충 사는 사람이 끝에 가면 승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살고 싶어요. 쉽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살고 싶어요. 대수는 5대수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받아볼게요. 아, 네.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 저... 말 안 끝났어. 아, 안 끝났어요? 아니야. 아,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올라오네. 어, 태양 씨. 아, 태양 맨 처음 그랬어요. 아, 맨 처음 그랬다고? 띠로리를 이해. 전체 V앱이 오랜만에 여기 합이 안 맞다고. 네, 사진라인은 유태양을 주목하라. 네, 사실 뭐 일단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약간 생일상을 차려봤어요. 아, 진짜? 아, 맞습니다. 네, 생일상 하면 또 보쌈이 빠질 수가 없고. 형이 차린 거예요? 아, 제가 차렸어요. 뭐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저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그러면은 여기 소 있어요, 저기 소. 아, 여기 여러분들 손이 대줄 포크. 오늘 4주년이니까 저희 간단하게 배고프니까 한 젓가락씩 하면서 만점씩 하면서 왜냐면 지금 배고플 시간이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저희가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지금 11시인데 네. 저희 한창 이제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이거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판타지 여러분 6시에 저희 음원 발매된 거 다 들으셨나요? 그리고 또 그 뮤비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저희가 먹으면서 이제 4년 동안에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임도 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저희의 폭력적인 혈투가 나오는 게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파티니까 여러분 4주년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아, 근데 찬희 씨가 댓글에 가래요. 아, 제가요? 여기가 댓글 자리예요 지금. 어떻게? 아, 뭘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댓글 아니 제가 네 댓글을 치울 수 없잖아요. 아,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댓글과 댓글 사이에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댓글에 여운 씨가 얘기해 줬는데 지금 여기 뮤직비디오에 다 판타지 분들께서 써준 맞아요. 맞아요. 다 찾다고 맞아요. 저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름이 수백 수천 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주세요. 저는 그냥 즐기려고 하니까 엔조이. 오늘 근데 메인 진행은 네. 우리 태양 씨랑 시작하려고요. 여기가 MC 자리였나봐요. 왜냐면 여기가 앞에 딱 MC 자리야. 그죠. 제 앞으로는 보장 못합니다.
태양 씨 근데 태양 씨 MC 잘 보잖아요. 나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저번에 한번 봤었잖아. MC 꿈나무예요. 나 이제 슬슬 5개 불리기 시작하죠 이제. 와 맞다. 근데 어느 분께서 케이크에 보쌈 사 먹어달라고 얘기했어. 케이크에 보쌈을? 네. 어떤 분이요? 찾아봐도 될까요? 김석우요. 야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개 들었나? 똑같죠 뭐.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봐도 될지. 뭔데? 피자 한 조각 빨리 먹기. 어? 배틀? 저 잘해요. 네 배틀. 휘파람 불기? 어?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기? 뭐 걸어야지 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걸래요? 재산의 반을 걷자. 재산의 반은 좀 그렇고요. 제가 어디까지 그래요? 제가 뷔페 쏘겠습니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뷔페는 돼요? 갑자기 왜? 2등한테, 3등한테까지. 그 다음 평화롭게 하고 3등한테까지 뷔페를 쏘겠다고요? 네. 돈 많아요? 많이 많이 많았어요. 이랬는데 많은데요? 많이 많았어요. 그럼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그냥 뭔가 멤버들끼리 이거 한번 빨리 먹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는 좋아요. 저는 도전자 받았어요. 도전자 저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사람? 아 근데 주호가 이건 좀 빨라요. 뷔페예요. 저 이거 진짜 빨라요. 야 주호는 샤워 그러니까 3등까지 원하는 날 저랑 약속 잡고 다 칸조 갈게요. 약한데 코로 먹기. 야 그래서 내가 제일 유리하지. 자 그럼 참가 번호 1번 백주호 씨. 자 2번 누구예요? 김희영 씨죠. 아 나도 할게. 나도 할게. 2번 김희영 씨. 3번 찬희 씨 한번 하죠. 한번 해요. 찬희 씨? 네. 찬희 씨? 찬희 씨 어디 갔어요? 한찬희 누구죠? 이렇게 세 명이서 그러면? 그러면 3분 단위 4분 단위 했는데 아 진짜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리스트 해요. 그렇게 셋이서 알아서 저는 나가서 거지. 아, 비영아 나는 일단 한다 했어. 오케이. 그럼 나도 할까? 아니야. 알았어. 형이 이제 뭔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나도. 아, 일단 여러분. 맛있어. 혹시 이거 다음 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다음 장은. 네. 네. 아, 하나 먹어야겠다. 아, 맛있어. 먹어. 지금 일단 좀 더 근황을 얘기하고. 아, 그쵸. 내가 진짜 100만 개 넣었어. 그 뭐냐. 그 판타지 분들께서 음원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저 이번에 세 곡 수록돼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곡인가요? 어? 나의 최애 픽은 손잡아줄게. 아 역시 어김없죠. 역시 타이틀. 아 근데 나는 저는 앨범을 내고 나서 막상 들어보니까 그 타이틀도 좋은데 그 오래오래가 가사 보고 조금 울컥했어요. 그게 가사가 되게 아니 갑자기 진짜 맞아. 녹음할 때도 조금 좋았는데 지금 막상 음원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러브 넘버 파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네. 저는 러브 넘버 파이브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러브 넘버 파이브가 은근히 그 판타지 분들의 맞아요. 취향을 저격했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리고 후영구가 굉장히 좀 비트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 약간 RPM 생각도 나고 아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화가 조금 길어. 대윤이 형이 문제네. 아,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일단 조금 좀 비교받고 하겠다. 여러분 댓글을 읽었으면 손을 흔들어 달라는 판타지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 인성이가 직접 하트를 누른대요. 지금 한 솔직히 한 100만 개 눌렀어. 진짜 100만 개 눌렀어. 진짜로. 우와. 그리고 사실 뭐지? 아 러브 넘버 파이브 후렴 누구냐고요? 후렴 휘영 주호가 불렀습니다. 후렴 주호 연빈 그렇죠. 아 여기서 휘영 주호 찬이 연빈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 부분도 휘영이가 불렀죠. You got the love number five, love number five. 여기 안 불렀어? 아 불렀어. 저는 찬이 씨 개인적으로 제가 그 위에 찬이 씨 팟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하나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아, 들어봐. 찬이 너무 빨리 하면 되겠다,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 아, 이래? 응. 찬이 씨 어디에요?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절.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이거 보이냐? 아, 너무 빵, 빵. 빵빵빵. 아, 고수 들어가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 여러분도 지금 4주년 같이 지금 파티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랜선으로 즐겨주세요. 랜선으로 먹방을 즐겨주는데 4주년이야 벌써. 가은이가 너무 말이 없다고 인사 한번 해달래요.
저는 넘버파이브에서 정말 진심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에서 탐났다고 파트가 있었거든요. 뭐요? 진심으로 좋아, 뭔지 알아요? 말을 했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아니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4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파트가 정말 여기 멋있다 멋있다 하는 파트는 그 로우시 파트 있잖아요, 브릿지 어디죠? 거기 곡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거기가 그 멜로디보다 곡의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정말 팝처럼 곡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다원이가 얘기했었어. If it's alright. 맞죠? 거기가 그 라인이 정말 예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명예도 잘했기 노래 아니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 정말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와 우리 노래에서도 이런 감각적인 곡이 진행될 수 있구나. 이게 외국 작가님 있으신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거 뭐 정말 정말 뭐 내재된 의미 없고 다른 뜻 없이 정말 거기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야 지금 잘 왔다 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앞에서 들어야 돼. 뭔지 안 좋은 사람 알아. 다르는데 잠깐만 그런 느낌? 좋은데? 약간 옛날에 어셔나 그런 데서 약간 제가 많이 시작해서 정말 많이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건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셔 어셔 감사합니다. 나중에 커버하려고 우리 곡을 우리가 커버해요? 그럼 저희 거 딱 커버 네 마실 사람 김연수 저요. 오 그거 얼마에 바텐더세요? 아 저 이번에 주시겠어요? 자 여기 첼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지금 엄청난 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형씨 잘 감사합니다. 형씨 잘 지내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엄청난 거를 실시간 걸 시작해볼까요? 제가 한번 근데 그 진짜 너무 엄청난데? 판타지 여러분 4주년을 맞이해서 판타지 레이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모르셨죠? 진행 중이신지 오! 진짜 모르셨나보다 장난이고요 브이라이브를 통해 홈 레이스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홈파티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데 어떤가요? 인기가요. 이제 여기서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여기 이렇게 레이스가 있어요. 와. 네. 자, 그거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자, 약간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브로마블처럼 보이죠. 맞죠? 제육 빨간 거. 제육 쌈밥 맛있어. 제육 쌈밥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짜 맛있어. 끝나고 싹. 한 바퀴를 먼저 돌아서 출발 지점에 들어오는 팀이 우승하는 거고요. MC 잘 고른다. 해당하는 미션을 성공할 경우 다음 턴에 이동 가능하고 해당하는 미션을 실패할 경우 뒤로 한 칸 이동 후 다음 턴에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특수 레인 설명, 황금 찬스, 카드를 통해 찬스 내용 확인, 무인도는 1회 쉬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 브로마블 게임이랑 맞아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수 레인 설명 판타지 스페이스 판타지의 선택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공간이고요. 미션을 뽑아 진행 후 팬클럽 트위터에 투표를 2분간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 결정 통과를 못할 경우 성공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계속 우리가 임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판타지가 성공을 안 시켜주면 집에 못 가요? 근데 MC 잘 고치네. 아이 감사합니다. 와 MC가 훤칠하네. 그 팀 정하기가 있거든요? MC가 키가 높다. 맞아요. 그럼 일단 팀부터 정해볼까요? 오케이. 팀 어떻게 정해요? 여기에 추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손 넣으면 그거 재밌어요. 아 거기 넣어서 똑같은 색깔이 나오면은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공이 있는데요. S팀, F팀, 9팀 이렇게 나눠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걸이 또 예쁘네요. 아 오늘 귀걸이 신경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게임 잘하는 친구랑 해야 되잖아. 그러면 타이틀 탈까요? 여기서 해본다. 그러면 타이틀 또 안 보고 뽑으냐? 대신 뽑아줄까요? 대신 제가? 네, 그냥 한번 보면 돼요.
내가 근데 이제 공정 투표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분 일찍 장담하니까 잘 자라고 한번 해줄까요? 잘 자. 잘 자. 찬이 씨. 아니 벌써 자다니 안 돼. 같이 놀아야지. 찬이 씨 뽑았어요. 저도 뽑을게요. 맞아요. 해드릴까요? 뽑을게요. 이제 재윤 씨 거 해볼게요. 너도 밤새야지 같이 잘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 자 재윤 씨 거. 파란색. 파란색. 오 이거 셋 다 달라. 자 나도 뽑아줘. 손에 주호 씨 것도 제가 뽑아요. 그건 로또예요. 형 뭐? 주호색. 색깔이 다 다른데 근데? 자 뭐야? 차이 무슨 색깔? 오 그러네. 저 주호색. 자 저 옆으로 넘겨야죠. 네 저 아 저 뽑을게요. 네네. 여기서 구종 투표하면 안 됩니다. 구종이요? 전 이겁니다. 짜잔. 파란색. 저 대리로 뽑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려? 오 야. 아 괜찮아. 자 휘영이 거 제가 뽑을게요. 어 재윤이다. 파란색. 근데 휘영이 파란색. 야. 인턴 아니야? 돼? 자 대리로 뽑으면 안 되지. 인턴이잖아. 저 끝까지 누구 누구한테. 저는 노란색이죠. 직접으로 가야 한 번? 어 저는 다 뽑아주면 돼요. 태양이는 노란색. 아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또 누구야? 초록색. 저요. 그러면 정리해서 저랑 인성이 형이랑 다원 형이 같은 팀이고요. 네. 어 우리 휘 형이랑 재윤 형이랑 영빈 형이 같은 팀이고요. 네. 이었다. 네. 초록색 조 태양 조 찬이 아, 찬주. 네. 자 그럼 이제 수집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오셨죠? 이거를 뭐 이제 저희가 네.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서 아 그러면 이거 정하죠. 일단 찬이 씨 무슨 색이에요? 저 초록색이요. 아, 초록팀 말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을. 맞아요. 초록색 팀이 어떤 거 할래요? S팀, F팀, 9팀 있어요. 우리가 9팀. 그러면 네. 초록색이 9팀, 9팀. 오케이. 우리 파란팀 뭐 할까요? 파란팀 S팀. S. 파란팀이 S팀 한고요. 자동으로 우리 노란팀이 F. 네, 노란팀이 F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파란팀이 S. 네, 저희 파란팀이 더 S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 게임판이 지금 판타지 여러분들한테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네. 바로 주먹 나가니까. 오, 잘 세웠네. 그러면 이게 최대예요. 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네요. 아, 밑에 뭔가를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아, 근데 셀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이제 저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이렇게 올리라고 얘를 이렇게 하면 캐기 아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스크린샷을 찍어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보시면 안 돼요? 캡처 타임. 아니 밑에 뭐를 맞춰? 이 양식을 공카에다 올려주면 돼. 아니 케이크를 치울 거야 잠깐. 케이크를 잠깐 치울 거 그냥 외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양식 그 사무실 거 아니고 외우라고 하시죠. 지금부터 5분 드릴게요. 아니 사실 좀 많이 해. 아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두고 걸릴 때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지. 아니면 아 지금 카메라를 낮추고 있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저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이나?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네 일단 그러면 진짜 알아보기 쉽게 팀별로 앉아볼까요? 네. 예. 내가 아까 여기 붙었다 이거. 여러분 다시 오실래요? 아니 다시 봐요. 아니 이거 진짜 원래 저작권 아니야? 아 저희 근데 파티니까 막 정신없게 놀면 안 돼요 저희. 야 받아. 아.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여. 저로 가. 야 휘영이랑 주호가 지금 이제 주말에. 태양이만 오고. 아 휘영이 이걸로 할 거. 아 이거. 진짜 뭐야? 아 뭐야? 아니 주영 아 내가 이렇게 한 거네. 그래 우리 순서정해 맞아. 그럼 찬이 여기 있을게. 어 왜 일어난 거죠? 저? 아 잠시만요. 됐죠? 오케이. 네 아 여러분 전 괜찮습니다. 일단 그러면 SF9 팀 이렇게 구별해서 앉아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팀이 우승이고 한 바퀴 돌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요? 예스. 하면 맞아. 네. 대표 한 명씩 정해서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저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저 가위바위보 좀 못해요. 휘영이 네가 해. 내가 봤을 때 네가 잘한다. 그러면 찬이, 휘영, 우리 다와. 다와. 오케이. 자, 세 조합. 안 되면 진 거 하나만 내기 가위바위보. 어? 오! 오! 이것은 봐봐. 말도 안 돼. 자, 일단 휘영 씨가 1등이고요. 다음 2등 순서 정할게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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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야? 뭐야? 오. 네, 어쨌든 차라리 될게 아니라. 슬로우 스타트만 배우고 있어. 잡으면 되니까. 차일 씨가 나인팀이었죠? 네. 그러면 S팀, 나인팀, F팀 순으로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휘혁 씨 먼저 굴려볼게요. 이거 앞에 던져야 돼. 네. 어? 바로야. 3! 3! 저희가 S죠. 3. 숫자 3. 하나, 둘, 황금 찬스! 황금 찬스! 예! 아, 황금 찬스! 역시 5마더들 있지 않았나? 황금 찬스! 테이블 밑에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대요. 아, 여기 있네요. 황금 찬스 근데 그거 바로 보여드려야 된다. 자, 황금 찬스 뽑으세요. 어, 수영 씨! 황금 찬스 뽑으셔야 됩니다. 자, 황금 찬스. 어, 원래 그렇게 뽑아요? 위에 거 뽑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 해본 적 자유죠?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어? 어? 뭡니까? 복불복 돌림판. 네.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하세요. 아, 복불복. 오, 아, 더 이동할 수 있는구나. 근데 3보다 더 적은 숫자가 진짜. 1 나올 수도 있어. 자, 우리 돌림판을 갖고 왔어요. 아, 차에서 1 추가하는 거야. 아, 그래? 뒤로 가기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하나 좀 먹어야지. 자. 아,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뒤로도 있어, 뒤로. 돌려. 돌림판. 어, 앞으로 세 칸. 아, 뭐야. 갈게요. 하나, 둘, 세쿠 고사. 세쿠 고사, 세쿠 고사. 여기서 또 미션 하는 거야. 그 세쿠 고사가 안 끝나는 거야. 아, 아니, 안 끝나. 아, 미션이 계속 있는 거네. 어, 휘영 씨가. 저 아, 세쿠 고사가 뭐냐면 SF9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맞추면 되는데 기회는 단 한 번. 제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달려. 네네. 제가 뽑고. 네. 제가 이걸로 뽑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 문제. 이게 두 개 뽑은 것 같은데 하나 형이 그냥 선택해 주시. 하나 주시면 돼요. 자, 2001. 200117 뮤직뱅크 국가의 1위 앵콜 무대에서 찬이를 업은 멤버는 휘영 씨만 답하셔야 돼요. 와, 1월 17일 뮤직뱅크. 네. 3위에 바로 하겠습니다. 원래 네. 이거는 좀 타이트하긴 해야 돼. 3, 2, 1. 아니야. 얘는 그냥 서 있었어. 야. 나야. 네가 맞추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 제일 이거 힌트 줘야 돼. 어? 아니야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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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휘영 씨 틀렸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틀리면? 그러면 세 뒤로 한 칸. 자, 그러면 뒤로 한 칸. 백투와 백. 아, 이거 들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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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죠. 왜냐하면 정답일 거예요. 그래, 가봐야 되니까. 네, 평생 할 것 같아요. 이거 메비우스 띠예요. 그러면 일단 세 꼽아서 탈락으로. 오케이, 다음 전가요 그러면? 네. 메비우스 띠. 네. 아, 메비우스 띠가 그 그거네. 나 돌릴게요. 네. 가라. 파이팅. 4. 4. F팀 맞다. 나인팀이요. 4요. 1, 2, 3. 찬이 신조어 맞추기. 오, 찬이가 찬이 신조어 맞춰야 돼. 어? 제가 맞추면 돼요? 네. 본인이 굴렸으니까. 근데 좀 어려운 걸로 줬으면 된다. 어? 아, 자기가 말했던 걸 맞추는 거야? 어, 근데 찬이 팀이 걸리면 찬이는 정답 맞출 수 없어. 자, 그러면. 본인도 모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찬이가 그걸 한번 뽑고 그 안에 문제를 휘영 씨네 팀이 맞추시면 됩니다. 아, 찬이 씨네 팀이. 아, 이거 그래서 쓰라고 하셨었구나. 아, 난 또 여기 올라가는 줄 알았네. 정답, 문제 보여주세요. 우리가 맞추는 거야. 문제야. 우리가 맞추는 거야. 지읒, 비읒, 지읒, 윷. 아, 지읒, 비읒, 지읒, 윷. 그러니까 이게 찬이 신조어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읒, 비읒, 지읒, 이음. 네. 제가 이거 찬이 생각으로 한번 모르겠게. 맞아요, 맞아요. 찬이 팀이 찬이가 말한 거 맞춰야 돼요. 네, 찬이 씨네 팀이. 기회 한 번이에요. 네, 기회 한 번입니다. 아, 내가 알겠다.
이게 찬이 기준인 거죠. 나 나도 그렇게 만나 미안해. 아, 타이트하게 할게요. 3위를 할게요. 3, 2, 1. 네. 아, 아니, 나 할게 할게. 네, 네, 뭐예요? 정답. 바로. 집밥 바로. 좋아. 아닙니다. 집밥 좋아. 아, 뭐예요? 정답은 뭐죠? 자본주의. 아, 자본주의. 우와, 찬이 씨. 저기 신조어야. 아, 자본주의. 어, 정보 정리요. 네, 이거 정보 정리라는 이제 신조어인데. 찬이씨 자본주의. 아, 근데 판타지 분들은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아 제발 좀요. 그러면 한 판 들어와야 돼. 아야야. 아 제자리. 네 제자리입니다. 아 메디우스 스위디니까. 네네. 조사해 주세요. 저희 다원씨 불릴게요. 네 만약에 미션에 성공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한 칸 앞으로 갈까요? 맞췄으니까. 아 집밥 좋아한 줄 알았지. 앞머리를 정리하라고요? 자 우리 그 에프팀 불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6 나와라. 1 나와라. 4. 찬이 신조어 또 나왔습니다. 아, 100% 맞춰 우리. 찬이야 찬이야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지어서 저도 맞춰요. 아, 네 이거 절대 못 맞춰. 아, 네, 왜냐면 진짜? 나도 이 시기 흐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지었어. 아, 이 시기야? 아 그럼 내가 맞춰. 자 제가 바로 공개할게요. 뭐야? 아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쉽지. 라떼는 말이야. 이건 제대로 맞췄을 것 같은데. 어. 라떼 이스코. 아 이건 알 것 같은데. 뭐야? 자 다음. 너 이거 모르고 40.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맞아. 맞아. 이건 찬이 정답은 말만해서. 말만해서. 왜? 너 인터넷 좀 해라. 너가 50대 아니야? 50대. 아 이게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지 않았어. 좀 어려울 것 같아. 찬이가 싱글 맞춰. 잘하고 아니 라떼이스 호스가 말만한 사람이야? 아니 영화 못 읽는 거 아니야? 라 아무런 아니 이게 또 찬이의 또 신조 그래 뭐 찬이 미묘죠? 오케이 그럼 묘미죠? 미묘래. 찬이가 좀 많이 순수합니다. 미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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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다시 S팀의 턴으로 왔고요. 아 네. 지은 씨 한번 고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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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예스! S팀 뭐예요? 셉심 전심 그림 게임입니다. 셉심 점심. 네, 셉심 점심. 셉심 전심. 셉심 점심. 셉심 전심. 셉심 전심. 셉심 점심. 셉심 점심. 셉심. 아, 이게 그거예요. 한때 SNS를 강타했던 세 명이서 한 줄로 일렬로 서서 알렬로 앉아서 등에 대고 뒤에서부터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등에 그리잖아요? 뭐 재밌겠다. 그러면 앞사람이 느껴지는 그대로를 앞에 또 그리는 거였어요. 앞사람 등에. 아... 그래서 맨 뒤에서 그렸던 사람의 그림이 맨 앞에 그리는 사람의 그림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세 명 거쳐 어디 갈까요? 그러면 재윤 씨가 맞출래요? 재윤 씨가 문제를 낼래요? 제가 맞출게요. 그러면 희원 씨가 낼래요? 이어그리기네. 제가요? 네. 어, 네, 네, 네. 네. 그럼 제가 중간에 있겠습니다. 여기 안 와. 재윤 씨가 이때요. 이어그리기. 여기 앉으세요. 아, 재윤이 맞춘 거예요. 네 맞아요. 재윤도 졸로 가야지. 아 내가 졸로 가? 맨 앞에. 자. 아 제시어가 있는데 40초 동안 그리는 건데. 아니 이거 어렵겠다. 내가 느낌으로 맞추면 되지. 네 맞아요. 아 본인도 그리셔야 돼요. 제가 이거 그려드리는 대로. 제시어가 어려우면 진짜 어렵겠네. 이거. 그럼 제가 휘영 씨한테 제시어를 보여드릴게요. 아 네. 먼저 판타지 분들 보여드리고 앞에 보세요. 저희는 보면 안 돼요. 앞에 보세요. 팬들한테만 먼저 공개. 여러분 너무 귀엽대요 지금. 오케이. 쟤 여기 그려야 되는 거 알죠, 휘영 씨?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그려서 형이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쟤 등에 그리고 이거 무슨 게임인지 모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여기 등에 그리고 그러면 제가 등에 느껴지는 그 느낌을 여기 어, 제가 어, 그래요. 아, 어, 그 오케이. 그림을 또 그릴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그려야 돼요. 아니 뭐 쉽게 못 맞춰. 이게 한 사람당 40초인가? 네, 40초예요. 총 40초? 이게 표현이... 아, 그 휘영 씨! 네. 이 게임이요, 한 획씩 그 그려야 돼요. 아,
아 시작한 건가요? 무슨 말? 네, 시작했어요. 시작했대요. 뭐라고요? 지금 25초 남았어요. 자, 형 잘 느껴 이제. 어. 아, 아 뭐야 뭐야. 오. 어 비슷한데? 어 단어. 14초, 13초, 12초. 10초 남았어요. 와. 망했다. 1분 내가 봤을 때 다 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뭘 그린 거야? 이거 번데기 아니야? 얼굴 그린 거 같은데? 제일은 정답 맞춰야 돼. 이거 맞추라고? 근데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저 너무 웃겨. 제일은 정답 맞춰야 돼. 본인 그림 보고. 나 내 그림 보고 맞춰야 돼, 맞지? 네네네. 내 그림을 애들한테 보여줘도 돼요? 네, 보여주셔야 돼. 어차피 이렇게 나왔거든? 와, 저거 진짜 번데기 같아. 형 어때? 완전 다르지. 비슷한 점이 있긴 해. 아, 그래?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휘영 씨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일단 재윤 씨 맞추세요. 정답. 3위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정답. 자판기? 땡. 아, 얼추 비슷한데. 얼추 비슷. 정답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이게? 어? 뭐라고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들어? 얼추 비슷해. 아, 근데 왜냐면은 아메리카노를 표현하는 게 어려워.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영비 아니, 중간에서 잘못했어. 영비 그리고 스펀지밥이야 그거. 수세미. 아, 그러니까 이게 따로 네, 이게 하늘을 긋고 제가 그리면 그걸 보고 다시 하늘을 긋고 제가 그리면 아~ 그걸 보고 다시 하늘을 긋으셔야 되는 게임이었어요. 그렇지. 뒤팁은 아셨죠 이제? 아, 오케이. 아, 네, 네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팀 주사위 돌릴게요. 자, 들어가세요. 제자리로. 네. 어려운데. 네,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거 되게. 자, 다음 조우 씨 주사위 돌려주세요. 어, 3. 3. 하나, 둘, 셋. 황도찰. 어, 아, 찬스 엄청 많이 나와. 자, 먹으세요. 가자. 어 상대 팀과 말 위치 바꾸기. 어? 아, 꿀만 한 게 있네. 그러면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죠? 미션을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사실 바꿔 봤자 큰 의미는 없죠. 진짜. 아, 다음 판에 스윙을 해야 된대요. 사실 경기 아, 다음 판에요? 오케이. 아,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 지금 안 써도 돼요. 마지막까지 쓸 수 있다고 이거를. 어, 그거 아까 알려 주시지. 맞아요. 지금 당장 안 써도 돼요. 그거 그룹을 그거에서 자, 주사위 돌리세요. 자, 이제 여기 팀이죠? 4. F팀이죠? 예, F팀. 1, 2, 3. 아, 아 이거 아까 그거 하셔야 돼요. 셉신 전신.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그거? 네, 네. 들어가서 봅시다. 야, 근데 누가 맞을래? 내가 낼까? 내가 낼게. 근데 서구가, 내가 서구가 그리는 걸 좀 잘하거든. 내가 맞을게. 그래. 중간에 다음 연결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인성 씨가 그림이 안 되셔서 저희 종이 근데 다원이가 있어서 아우 뭐가 좋고 펜 하나씩 내가 맞출게 근데 이게 한 획씩 천천히 그려야 되는 거야 40점짜리 정빈이 형이 게임을 잘하는데 우리 형은 이게 보여서 근데 이거 만약에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한 칸 더 가는데 앞으로 한 칸 더 가는데 끝나는 거죠? 나 펜 제가 제시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해보자 야 천천히 그려 자 할게 천천히 하자 아 할게요 천천히 제시어 보여드렸나요? 아 아니 네. 한 회? 진짜 천천히 한 회? 한 회? 어, 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보셔야 돼요 다원 씨가 그렸는데 잘 안 느껴져 잘 안 느껴져 오 오 정답 도전!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뒤에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 아 근데 얼추 비슷해요. 맞아요. 선을 너무 많이 높았네. 나는 원래 라면인 줄 알았어. 라면인 줄 알았어. 라면 시기에 가까이 한 거면 다행이야. 초반에 초반에 거의 똑같이 그렸고. 아 근데 거의 맞추긴 했는데. 아 근데 이게 판타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4회까지는 똑같이 그렸는데 다원 씨가 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로시 이걸 그렸거든요. 다원 씨가 자꾸 다른 데 선을 긋더라고요. 위치가 어긋났어요. 네. 아 이거를 다음부터는 팬분들이 볼 수 있게 카메라를 계속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나인틴. 저희죠? 네. S. 네. 네. 이제 형 형이 돌릴 차례. 이제 영빈이 형이 선호하고. 영빈이 형. S 나인틴. 오. 하나 둘 셋 넷 다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제가 맞추는 건가요? 팀 전체 맞춰야 되나요? 문제를 보고 정답과 동시에 정답을 행동으로 표현. 제한 시간 1분 내 팀원이 다섯 개 이상 자, 보세요. 아, 이거 저랑 이성이 형 잘하는데. 팀원이 다섯 개 이상 맞추면 이거 걸렸어야 되는데. 성공. 오케이. 그러면 제한 시간 1분이 주어지자마자 펼쳐 볼게요. 아, 잠깐만. 여기 제자리에서 행동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개밖에 지읒, 비읒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집밥 이렇게 행동으로 하면서 맞추라는 거. 아 확실하게? 그니까 뭐 아 저 거쳐 주세요. 제가 펼치는 거. 얘한테 비행기 하면은 비행기. 자 제한 시간 주시고요. 한 개 한 펴서 킬게요. 펴? 어? 이거 뭐지? 자 준비 시작. 뭔데? 지읒티 빨리 해야지. 맞추 어떻게 할까? 세 명이 같아야 돼? 지혜 차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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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차혜 빨리 차혜 탕. 아 그리고 지혜 지혜 우리 스텝 지혜. 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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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된 거야? 계속 해야 돼. 1분 안에 가면 1분 안에. 너무 쉽지 않아. 근데 이거 나 지금 한 50개 나 3000개 지금 3개 했어. 진화! 정화! 진화!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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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화 돼야지. 정화! 아니 근데 정화! 그러니까 불붙일 수 있어. 정화! 아니 불붙일 수 없어. 진화가 몬스터를 놓고 진화! 그러니까 진화! 진화! 어 다시야! 다시야! 정화! 반갑게 하라! 반갑게 하라! 반갑게 아니라고! 뭘 뭘! 반갑게 하라 나를! 재배! 아 재배! 와! 있잖아. 와 성공이래. 그래 나도 있잖아. 아 주호가 주호 있어. 주호 있잖아. 주호. 제일 쉬운 거. 아니 이게 고유명사를 이름 안 돼. 이름 안 돼. 아 이거 고유명사를 빼고 생각했어요. 아 이름 되면 되게 성공. 열 개도 나오고. 그럼 이름 한 번에 다 했지. 정이 지혜 주호 주호만. 근데 주호를 표현을 해야지. 아 그죠. 주호 표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정화를 어떻게 해. 정화를. 본인 불붙여야 된다.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아니 본인이 붙이면 딴 데다가. 아니 뭐 화용시키려고요? 아니 본인이 불을 붙여야죠. 아니 근데 우리 그럼 어떻게 통과했으니까 이제 한 칸 한 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룰이 이거였어요. 제가 여섯 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미션에서 실패를 하면 그냥 여섯 칸 뒤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진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맞추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어, 우리 맞췄지. 네 틀리면 제가 여섯 칸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아니, 그 앞에 미션을 실패하면 그냥 원래 있던 자리. 아, 우리 그게... 이제 규칙을 한번 바꿔볼까요? 저희 이제부터 이기면 아니 한 칸 말고 여섯 칸 앞으로 가고 지면 한 칸 앞으로. 야 바로 매운맛. 한 칸 뒤로가 아니라? 아 한 칸 앞으로. 왜냐면 너무 이거 상실감만 주게 되니까. 아 그 자리에서. 네, 지면 한 칸만 앞으로, 이기면 일곱 칸 앞으로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일곱 칸. 이기면 일곱 칸 앞으로. 아 여섯 칸 하죠. 여섯 칸. 여섯 칸 앞으로. 여섯 칸 앞으로. 자 태양 씨 던지세요. 자 나인팀. 아 내가 던져? 지금부터 시작. 내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가 좀 멋있게. 자 4가 왔어요. 4가. 아, 거의 막장 게임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우당탕탕 크림 키즈. 아 그 칸마다 다 먹어. 우당탕탕 크림 키즈 뭐야? 이거 잘하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뽑힐 뽑기 많나? 어? 주호씨 잠깐만요. 여기 있었죠? 1, 2, 3, 4 노래 맞추기. 아 노래 맞추기. 노래 맞추기입니다. 노래 맞추기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노래 아 쉽지만 다음 기회에 노래 맞추기. 노래 맞출게요 그러면. 노래 맞추고 싶어요. 읊어주는 가사 음성 파일을 듣고 곡의 제목 맞추기. 오케이. 오늘 준비 많이 해주셨네. 그러니까 되게 저거네. 전역기 퀴즈. 자 틀어주세요.
우리가 맞추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맞추는 거. 우리가 맞추는 거. 우리가. 기회는 한 번입니다. 고. 오달려적 끝까지 버렸어.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아까 우리 나인팀의 그 캡처가 트위터 투표 올라갔는데 5분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 진짜? 5분 동안 못 돌리세요. 아 근데 우리 나머지 팀은 돌릴 수 있죠? 네, 나머지 팀은 돌릴 수 있고 결과 나올 때까지 쉬셔야 돼요. 우리 아까 황경찬 사람 나왔어. 어 맞아 맞아. 나 우리는 사진을 믿어. 그러면 이제 저희 팀 돌릴 차례인가요? 네? 네. 아 그런가? 네. 네 저희 팀 할 차례예요. 아, 저희가 안 했어요. 아 그럼 강호 씨가 돌려야 돼요. 우리가 아직 안 했어. 아 저희 주사위 개 좋아하고 있는데? 아 저거 근데 여러분 저거 이거 이럴 시간 있다면 경빈이 형 기억나지? 캐시 해야지 저거 할 수 있는 주사위. 아 왜 그러시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돼 네. 뭐든 해봐봐. 웃기면 봐줄게. 아 저게 원래 저렇게 나온 거야. 해봐 웃기면 봐줄게. 아니 더 웃긴 건 저희 농협소리 더 웃긴 거 소리. 아 성열이 형 그거 뭐였지? 7명 야 7명 왜 이렇게 아 던질게요. 아, 네. 아, 네 강호 씨 강호 씨 강호 씨 아 던져. 강호 씨가 던질게. 던져. 아 근데 우리 진짜 괜찮아. 할게요. 합니다. 자 자, 여러분! 어, 뭐야? 지금 몇 시라 하냐면요. 같은 열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야, 뭔데? 4, 지금 5, 6. 4, 5, 15. 15. 15가 나왔어요. 15. 15요? 야, 다 때려쳐라. 저희 15가 나왔어요. 아, 잠시만요. 15요? 근데 F팀 아니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무인도예요. 한 분씩. 아, 와! 와! 근데 우리도 무인도로 쉬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캡처 타임 안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되고 다시 돌리세요. 여러분 주사위 불쌍하대요. 아 이제 무인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15개 나한테 다시 무인도로 간 거야? 네. 네 그렇지. 그럼 다시 우리가 한 더 돌리죠. 어 이제 저희가 돌릴 차례인가요? 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심판님 뭐예요? 어떻게 된 거죠? 아 그 모땡땡 불에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다시 돌려야 될 차례죠. 아 그럼 누구 차례죠? 휘영 씨인가요? 아니 이제 재윤이 형 차례. 아 오케이. 화이팅. 여기 댓글 중에 진짜 멋있다 이 말 있었어. 뭐가 멋있죠? 모르겠어. 멋있네. 자 렛츠고. 오케이. 제 돌려도 못 나가니까 그냥 돌리라는 거. 아 못 나가? 네 약간 보여주기 상. 오, 오, 오 나갔어. 아 이거 나 다시 한번 저쪽 팀에서 하면 이제 팀은 이제 나갈 수 있어. 아 S.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판타지 레이스 어떻게 됐죠? 스페이스? 아직 시간이 안 돼. 빨리 시간이 안 됐어요? 네. 저분도 있어요. 주세요. 저쪽 신사분들께 넘기겠습니다. 우리 후딱 가요. 3 다시 할게요. 네? 네? 뭐 하시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아 3 했어 3 했어. 3? 3 나왔어. 그러면 4 옮겨주세요. 뭐예요 팀? F요. 1, 2, 3 노래 맞추기. 아, 아까 했던 거 노래 맞추기. 이거 진짜 아 재밌네 이게. 중독된다. 근데 이거 맞춰. 아, 근데 희영 씨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 제가 아까 저 이런 거 한잔 하시라고. 우리 진짜 제대로 맞출게요. 중독된데. 진짜. 틀게요. 내가 맞춘다. 아니, 평팀 아니잖아. 아, 내가 맞춘 거 아니구나. 예. 이거 이거 하이고 이거 이거 하이고. 아, 정답. 미친 것처럼. 어?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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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거기구나. 오 정답. 위고 하이 위고 위고 하이. 맞춤이 몇 칸이었어? 근데 정작 본인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지? 지금까지 되는 룰은 이기면 7칸을 받고 지면 4칸 뒤로. 여기서 7칸. 7칸 앞으로 가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F팀. 1, 2, 3, 4, 5, 6, 7. 암기 게임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죠. 아 오케이 암기 게임. 아 이렇게 한 번에 나가시면 끝나네 그냥. 계속 맞추면? 아니요. 계속 맞추면 7칸 앞으로. 또 맞추면 7칸. 그 극한에 정확히 도착해 끝나고 극한 오버되면 다시. 아 극한에 정확히 떨어져. 아 오늘 집에 안 갈 거죠? 극한에 정확히.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보자 암기 게임. 지금 66%가 못 꺼내 안 꺼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판타지 분들의 마음을 훔쳐갈 비장의 무기 하나 꺼내겠습니다. 어? 뭐야? 잘 아냐. 여러분들도 맞춰주세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요? 갑자기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어? 아,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아. 근데 MC의 자질이 여기 몽키 어디 있어요? 몽키 MC의 자질이 아 웃겨요? 아니 나는 그냥 던진 거거든요. 빌 게이츠 그분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와, 최종 결과 나왔다. 팀 바꾸자. 근데 저희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여기 팀도 실패했어요. 지금. 그럼 못 나가요, 이제 아예? 그럼... 아니요, 다음 턴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음 턴에도 또 투표를 해요? 아니요, 아니요. 주선이를 굴린다. 아, 계속 캡처 타임을 해야 되는 거래요. 오와, 진짜요? 아, 근데 일단 이 팀 먼저 그걸 하죠. 아, 그럼 우리 일단 앞뒤 팀 먼저 할게요. 네. 어휴. 그러면 저 그냥 황금카드 쓸래요. 어? 아니, 나 잘 바꿔. 누구 한 명 쓰기 있어? 어? 스페이스로 들어가. 이럴 수가! 어? 아, 그럼 일단 찬스 잠시만요. 암기 게임 지금 해봐봐. 해야 돼요? 네. 하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이겨주세요. 아, 못 바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 아, 내가 진짜 맞출게. 너 악역 같아, 악역. 이거 한 명이 하는 거야? 아니면 세 명이 다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오케이 할 수 있어. 네, 세 명이 같이 하는데 그러면 저게 20개란 말이야. 4, 5파기 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형이 두 번째 1, 2 외우고 그러면 제가 주를 정하면 주로 몇 개로 외우고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꾼다. 먼저 판타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보여줘야 돼요? 몇 초 보여줘야 돼요, 멤버들한테? 30초. 30초? 네, 30초. 판타지 이걸 다 외워야 된대요. 우리 계속 제가 봤을 때 불가능이거든요. 보여요? 잘 보여요? 30초 동안 시간. 자, 판타지 이거를 멤버들한테 30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많다. 와, 많네. 아, 내가 너무 많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외우잖아. 나 진짜 불구나무 속에서 소파 15개 맞춰요. 진짜로? 어, 통과하면? 근데 요즘 샤인머스크 엄청 비싼 거 알죠? 샤인머스크. 샤인머스크 맛있어요. 그럼 이게 앞 글자만 외우면 되겠다. 샤인머스크. 파토스 귤. 레아블. 나중에 진짜 그거 생각 안 나. 헬만 오자. 인석이 형. 이영 땡. 아, 뒤집어. 치약, 칫솔, 수건, 비누. 노노노노노노. 잠깐만. 자, 말하면 돼요? 네. 말하면 돼요? 네. 자. 제가 맞춘 거 잘 지워드릴게요. 아, 나 방금 전에 그랬었는데. 네, 먼저 해. 준비 시작. 바나나, 토마토, 귤, 패션 후르츠. 아, 그거 내 건데. 나 근데 세 줄까지 외우긴 했어. 딸기. 일단 태어난 거 다 말해. 패션 후르츠, 망고, 오렌지, 자몽, 선도승마. 한 명씩요? 패션 후르츠, 망고, 오렌지.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패션 후르츠, 망고, 오렌지, 자몽, 순으로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서 끝에 천도복숭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멜론. 자몽도 있고, 네, 자몽 있고. 무화과. 스무디. 그리고 두리안. 스무디? 두리안 과일입니다. 두리안 과일. 둘째 줄 기억이 안 나. 자, 제한 시간 10초. 10. 자두. 아, 오렌지. 아보카도. 아보카도. 무화과. 됐어. 오렌지. 4. 4. 무화과. 1. 네, 수박. 땡, 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못 맞추셨어요. 보여줘. 15개 된 거야. 이상이니까, 15개 이상이네. 와, 진짜? 와, 진짜? 오, 잘 맞췄다. 아, 다투 수길이었어. 오, 잘 맞췄어. 오, 짱이다. 이제 들어가면 돼.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7칸 전진이야. 7칸 또 전진이에요? 몇 칸? 이거 뭐 하는데 칠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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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떨어졌어? 어. 야! 아, 못 썼어. 저 잘해왔어요. 아, 무슨 팀이야? 네, 두 팀이 나머지 계속 하세요. 이어가세요. 아, 이어부터 가요? 네. 일곱 팀만. 아, 맞아. 일곱 팀 나오면 끝난 거죠. 일곱 팀 나오면 끝나는 거야. 어차피 다 나가. 자, 일곱 팀이 상품이 있어요. 야, 부럽다. 이거 받아주시니까 부럽다. 저 기부하겠습니다. 사회가 잘 맞췄네. 반드시 다 기부하겠습니다. 골드바 골드바 5천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골드바 골드바 기부하겠습니다. 아, 고기. 아, 진짜야? 와! 아, 뭐야? 야, 뭐야? 야, 우리야, 우리 있었어. 우리 있었어. 야, 아, 저기 안에 과자 들어있어. 아니야, 저 진짜 딱 보니까 저거 안에 과자 들어라. 근데 이걸로 장난치면 진짜 우리 주면. 근데 이걸로 장난치면 민심 다 망가지는 거 아시죠? 가볍다. 가볍다. 진짜 영배치가 아니야. 그런 걸 수 있어. 완전 조그맣게 들어있는 걸 수 있어. 아, 김이다, 김. 아, 이거 추석에 우리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김이네. 나 이번 추석에 준 거 아니야. 오. 어? 1년째 진짜. 아니야, 포장했네. 봐봐, 저기 적극적으로 뭘 잘라내려는 걸 주는 거를 보면. 자, 여기. 과자 될 거 아니야. 과자 될 거 아니지. 이거 솔직히. 한 번이?
고기 안 주면 좀 약간 민심 상할 것 같아. 너희 보여줄 테니까. 10근? 10근이면 얼마지? 10근이면은 6천 어? 와? 흰색 보자기? 와! 플레이다, 플레이다. 김은 웬만해서는 오! 왜 이리 잘하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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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우와! 진짜로 고기야? 응, 고기야. 와! 아, 마블링 장난 아니에요. FS 역시 믿고 있었어. 얘들 우리에서 확실히 푸시를 해줘. 와! 야, 진짜 맞아, 맞아. 대한민국 진짜 30대 기획사에 한번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발을 드린 FS. 우리에서 고기였어! 음식을 주우면 네. 나는 소리는 철푸다 땡 후시 땡 맞다 이게 못한다 아우 땡 음식을 주우면 나는 그죠 물 나와요 땡 음식을 주우면 굿 가져와요 땡 음식을 주면 음식을 주우면 나는 소리 푸드덕 아 땡 유피스타 푸드드 어 정답 아, 푸드 듣겠다. 아, 나 니보다 심하다 여기. 아,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 자다가 하고 웃긴다니까. 진짜로. 아, 푸드 듣. 야, 자다 어떻게 웃어? 판타지를 보다가 자면서. 아, 근데 푸드 듣 웃길 것 같다. 푸드 듣. 나는 안 웃길 것 같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짱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웃기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 근데 전혀 아니야. 전혀 웃길 것 같지. 끝이야 이거? 아 이거 갑옷싸만 들었어요 지금 왜? 좋았는데 근데 우리 한 명 없어진 거 같은데 누가? 누가? 뭐 알 포인트나 야 살렸어 살렸어 저 있어요 오 뭔데? 저 하나 있어요 근데 신중하게 그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래 다시 우리 기분 진짜 지금 희영이가 어렵게 올라갔는데 간신히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늘 나 오늘 근데 15시간 일했는데 각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주호가 내가 진짜 진짜 신중해 카메라에 안 보여요 카메라에 안 보여요 안 보라고 이렇게 막 보여 저 마무리 인사 아 해보세요 아 진짜 아, 제가 방금 아니, 제가 옆에 계신 스태프들한테 받은 건데 아 저기서 받았나요? 네네. 듣지 않을게요 아 어떤 거지 들어볼게 아니, 세종대왕이 초콜릿을 주면서 하는 말은 오 너무 좋아 네. 세종대왕님께서 네. 아 초콜릿 주면서 하는 말 This is for you? 저기요 널 위해 준비했어 초콜릿 초콜릿 아니 제가 답을 봤는데 진짜 제가 잘못한 거 안 왔다고 토미님 준비 좀 하세요 아 잠시만 뭔데 왜 근데 가라다 와 야 what? 뭐야 아, 이건 이거 근데 진짜 재미없다 근데 말 이거는 제가 장이 아니야 일단 그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이거 이 분위기 누가 살리죠? 한번 또 한번 지금 여기 난세 여공이 누가 될지 여러분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는 자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속에 영웅이 납니다 네, 난세에서 영웅 누가 나올지 어렵다 자 아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위기 또 오히려 이런 거 탈피를 잘해요 누가요? 나 아는 기회가 없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준비, 아는 거 아는 거 아니면 뭐 애교라도 받아요 저희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나한테 기대를 해? 그러면 지금 그 한 명이 지금 저희 중에서 제일 분해량이 빠른 사람이 머리 빠르게 굴리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 우리 기대를 한. 아, 저 그동안 댓글 읽겠습니다. 아, 네, 아, 댓글 읽어볼게요. 자, 침묵 읽어주세요. 침묵 버전으로. 지금 판타지 상황이 어때요? 판타지 상황 댓글이 안 올라와요. 아, 지금 팬카페 회원이 2만 명이 없어. 와, 2만 명? 네, 탈출했다고 합니다. 아, 인성이 눈 들어간다. 아, 나는 그런데 왜 이거? 여보? 맘마미아 애교가 뭐야, 형? 맘마미아 애교에다가 맘마미아 애교. 아, 그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맘마미아 애교는 눈치 게임에 이. 근데 어떤 의도에서? 아, 댓글 읽었어요. 살짝 올렸어. 아, 맞아, 여기 써 있어. 좋아, 잘했어. 이거 수저 누가 올릴 사람 필요한데. 나 진짜 하나 안 나. 네네, 하나 준비했대요. 나옵니다. 자, 민성이 형 이런 데 좀 약한. 댓글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로 이게 댓글 보고 하면 지금 뽑았어. 팔도 비빔면 있잖아. 네. 네네. 팔도 비빔면이 나 광고 치고 싶다 그거. 팔에 묻으면 빨리 닦아야 되는 이유는? 팔도 비빔면이 돼서. 팔도 비벼졌어. 아, 뭔데? 맞아? 팔도 비벼졌어요? 정답이야? 아, 팔도 비벼졌어. 차라리 그냥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뭐라는지 나 이해를 못했어요. 아, 나 하나 있어. 네. 아니 야. 보고 아, 근데 이거 인터넷 검색해서 보고하면 나도 보고 나도 할 수 있지. 저 보고하면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보고하면 좀 서버 다운 시켜요. 자, 이력서를 쓸 때마다 등장하는 회사 이름은? 삼성화재. 테슬라? 이력서를 쓸 때마다 등장하는 회사 이름?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이력서? 카카오게임? 이력서? 이력서? 그러니까 이력서를 쓸 때마다 나오는 회사 이름? 뭐지? 일 없어. 삼성물산? 아, 아니야. 잠깐만. 멤버를 좀 믿어봐. 맞출 수 있어. 맞추고 싶으니까. 끝에 그 글자가 자나 사야? 아, 아니요. 전혀. 현대 중공업? 아니, 그 넌센스예요. 넌센스. 가정도 없어? 아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금성. 이력서를 쓸 때마다 그러니까 언급되는 회사 이름은? 이쑤시개? 귀사 신풍 백현씨. 자, 쌍용? 말해도 돼요? 아니 말해봐. 세프성사 나이키. 아, 네네네. 나이키요? 아, 나이랑 키. 나이키 회초리 좀 주세요. 너는 진짜 재미없다. 아, 이건 폭력을.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마무리하자. 이거 진짜 마무리할 사람. 이거 마무리하자. 난세 영웅이 되는 거야. 진짜 이거 배웠어. 이거 터트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넌센스 개그로 안 가도 돼요. 본인이 뭔가 자신 있는 개인기가 하나 있다. 아, 개인기로 웃겨도 돼요. 개인기? 개인기가 없어. 아, 근데 나 개인기 하다가 한 번 VU 개인기 하다가 큰일 났어가지고. 근데 아픈 기억으로 개인기 안 하고 개인기를 다시 뒤집어. 근데 무릎 쓰고 하면은 무릎 쓰고 하면은 정말. 그때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등에 뭐냐고. 뭔 소리야? 엄마 말 안 했고. 아니, 근데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 겁니까?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네. 아, 부모님 보셨겠구나. 네. 아이고, 벗어났어. 저런. 네, 여기서 나오면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저는 사실 이런 플레이 롤은 아니에요. 뭐 무슨 롤이? 저는 툭툭 치는 찝찝이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런 난세에서 나오는 훅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거 알아요, 그거? 그거? 피니쉬라는 스타일이니까.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 오렌지? 아, 저 그거 알아. 구준표가 영화 보라 구준표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아시는. 뭐라고요? 오렌지를 먹은 줄 알았어.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의외로 마무리를 영빈이가 좀 한 거 같아. 근데 이런 거 은근히, 왜냐면 기대를 안 하니까 애초에 가끔씩 툭 치는데 이게 너무 웃길 때가 있는 거예요, 형이. 약간 아무도 모르게. 약간 뭐라는데? 평소에 귀여운 척 하는 거 뭔지 알아? 아무도 모르게. 모릅니까? 분위기 왜 이러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안 된다. 우리 아니 그니까 내가 봤을 때 빌딩이 왜냐면 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그거 내가 봤을 때 태양이가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 아, 네. 네. 일단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아, 제, 지금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중압감. 그러면은 네가 편하게 막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그냥 너 아니면 제가 정리할게요. 깔끔하게 더 서로 부담 안 되게. 저희 솔직히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장 처음 너무 감사했잖아요. 길게는 연습생 기간까지 뭐 5년 정말 감사한 시간들로만 가끔 차이서 4년 5년이었는데 멤버들 한 명씩 정말 진지하게 아 형아 왜 흐트러지면 안 되지? 잠시만요. 마우스 플리즈. 자, 제 저기요 그만 웃으세요. 여기 지금 우다다다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멤버당 멤버의 색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합시다. 우리 한 명 멤버 한 명씩 감사합니다 한 명씩. 근데 그러니까 멤버의 색을 담는 게 멤버 개성을 살려서 네. 본인의 마음을 지금 감정을 표현해서 여기서 1등 1등 근데 3등까지 내가 비트 쏜다. 아 그러면 누가 자기 이거 누나 여기에 그거 쓰는 거야? 이거 트위터 올려주세요. 누가 표현해주세요. 3등까지 누가 가장 all around Twitterian please. 근데 K-pop love.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아니 이거 이번에 담백하게. 오케이.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두호 영빈 가면서 어디부터 시작할지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돼. 네네. 아니 더 옆붙이면 야 근데 뭐 몸소도 되고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 안에서. 다섯 글자. 아니 이거 관측이지. 이거 맨날 이상한 바람 불어야 하나. 해봅시다. 자. 말 못하는 척 하고. 근데 우리도 냉정하게. 아 진짜 이 모두 다 그러니까 같이.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로. 모두 다. 그 다섯 글자에 너를 표현해봐. 자 가위바위보. 여기부터 어디 선택하세요. 어디부터 같이. 진짜 안 웃는다. 근데 마지막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저속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네. 그러면. 나가요? 오. 아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캡처해서 찍으시면 거하게 부르시네. 아 이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앵글 안에서. 나와서도 돼요. 앵글 밖에 나와서. 욕심이 많지. 귀걸이 두 개나 했는데. 아니 그때 잉크 때 컬러를 뜯었잖아. 빨리 하실래요? 근데 끌면 이게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거요? 네번? 아니 이거 반응을 하죠. 이거 하기 전까지 이게. 감사합니다. 혀라도 내밀었나 지금? 뭐 이게 다 안 보여. 혀 내밀었어. 뭐 이거 이따가 해면 돼. 오케이 들어오세요. 네. 자 이게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바로 서고요. 아 근데 얘는 약간 솔직히 좀 사기다. 왜냐면 인지도 좋아. 오 렛츠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용해주세요. 네. 닥칠게요. 미안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화면이요? 마무리 인사라고 보세요. 그 채팅을 잠깐 내려야 돼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얘 지금 못 가겠는데. 감사합니다. 됐어요? 오늘 다들 가져오는데? 아 근데 이건 안 돼. 아니 근데 내가 이 여기서 끝에 걸려주잖아. 그게 웃기지 않았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거야. 저 쓸 수도 있어. 자 다원 씨 나 한 거예요. 아 이상이 한 거예요. 뭐 했어? 와 그럼 내가 봤을 때 믿을 건 다원이밖에 없는데. 다원이가 마지막이야. 네 뒤를 봐봐. 웃길 것 같은지. 아니 형이 뭔데 우리를 판단해. 준비할게요. 잠깐만요. 우리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 준비하는 거. 아이. 근데 진짜 하면 인정. 아니 안 하네. 아 그거 진짜. 근데 원초적인 게 원래 제일 웃긴 거 알아? 알지 니네. 바지가. 근데 너무 원초적인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제일 이 분위기를. 3, 4시대를 맞는 거야. 형이 마지막에 할래? 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잘하네.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아니야 우리 기다려주자. 근데 일단 준비는 감사합니다. 야 나 이 톤 똑같았어. 나는 옷을 입고 재윤이 다 근데 이거 할 때 다리 옷을 입었어. 이거 웃긴 게 아니라 눈물 나네. 지금 댓글창에 크크크 아마 계속 지금 아 빗발칠 거예요. 보세요. 유유유유 너 나 다시 할 때 한 번만.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는 다시 할 거면 재윤이 다시 할 거 나체로. 아 형 다시 한번 해봐봐. 아 이거 안 돼. 그래. 감사합니다. 끝이야? 대박. 내가
끝났어. 일단 빨리 하고 어디서 마무리를 짓자. 그냥. 네. 끝났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어요. 다들 준비 진짜 안 했네. 좋아. 아니, 나는 못했어. 아, 좋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딱 감자 다섯 글자로만 승부를 봐. 51%. 나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볼게. 야, 너 비율이 왜 그러니? 바지 핏이 핏 쪽으로 해야 되나? 될라나 이거? 네, 안 나오죠? 내 코리만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야, 뒤로 넘어가. 도와줘. 도와주지 마. 야, 투바로 넘어가. 야,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저희 잘 지켜봐 주시고. 아니 갑자기 너무 진지해진 게 적응이 안 되네. 저 이제 익숙해서 괜찮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자시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열심히 웃게 돼 있어. 오케이. 네, 일단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판타지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 앞에 거는 뭐 다 장난이라고 해도 이건 진지하게 진심으로 여러분과 앞으로도 함께 할 생각에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잘 헤쳐나가. 감사합니다. 어제 짤막하게 글을 남겨놓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너무나 끝없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판타지 분들께서 정말 끝없는 응원과 사랑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가수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분위기 뭐예요? 아, 진지해야 돼 이런 건. 그래. 이런 거 진지하고 마무리 때 해피해야 돼. 그래. 그럼 네, 판타지 여러분, 저희가 4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4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형. 왜? 아, 형 맞아. 어쨌든 나는 왜 진지하게 형이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럼 진짜 진지하게. 아니 진짜 나는 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진짜 안 웃겨. 안 웃을게. 아 다원이 형 이제 준비하고 있고 재현이 형 그럼. 그러니까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일단 판타지랑 저 올해 좀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국가일로 1등을 하고 좀 많이 볼 계획이었었는데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일단 내년에 저희가 또 많은 활동 시작할 테니까 또 긴 컴백기 많이 기다려주신다고 너무 힘드실 텐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컴백해서 판타지들 꼭 좀 어깨 세워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만에 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피드백이야. 진짜 아니야. 진짜 방금 좀 왔어. 진심 나 왔어? 왜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진심 통해. 저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왜 웃어? 이거 아니지. 아팠다. 나 진짜 안 웃어.
없어. 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숙제 뭔지 알아? 서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계속 웃으면서 계속하세요. 안 웃을게 안 웃을게. 잘하겠어요. 저는 웃기면 웃으면서 말할게요. 진심인데. 그래 아니 웃으면서 그래, 말할 수도 그래. 있는 거야. 그래 솔직히 저 제가 뭐 지금 잘못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거 소감은 제가 아 근데 방금 약간 죄지은 상황이어서 제가 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건데 이거 4주년 기념비인데 네, 근데 자꾸 네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니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뭐 진지한 얘기 평소에도 많이 하니까 네, 오늘만큼은 좀 이런 저희의 밝은 모습을 좀 이렇게 잘해요 울어 그냥 아 분열이야 뭐야 아니, 속으로 자꾸 저를 웃기려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나 진짜 너는 진지하게 무슨 말 하는지 경청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네 여러분 4주년 동안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SF9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정말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보낸 4년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같이 잘 좋은 추억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2시 15분이 돼서 이제 10월 6일이 됐어요. 이제 저희 4주년 10월 6일 10월 5일이 지나서 사실 이제 4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25만 명 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6,800만 개의 하트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생일상도 맛있게 차려주시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는 SF9 될 테니까요 오늘 응원 공개된 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판타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뭐 다들 뭐 포즈합시다. 포즈 하나 해서 캡처 타임 잠깐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캡처 준비하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쏘세요. 네.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서 우리 판타지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SF9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김영균 짱! 감사합니다.